공원 이름이 용허리 근린 공원입니다. 이름에 왜 용허리가 붙었을까요? 말 그대로 용과 허리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약간 도둑 땅인데 저쪽으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고속도로인데 경부고속도로 있는 곳이 용의 머리, 여기가 용의 허리, 그럼 저쪽으로는 용의 꼬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용의 허리를 이루는 부분이라 해서 용허리라고 하는 지명을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이곳은 지금 새롭게 공원으로 조성이 되었었습니다. 2012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비만 오면은 침수가 되는 곳이라서 버려진 땅이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공원으로 조성돼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곳입니다. 용허리에 얽힌 전설도 있다면서요? 그 조그마한 산이다 보니까 전설이 한두막 있습니다. 이곳에는 허씨, 성씨, 홍씨, 성바지가 이쪽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는데, 허씨 집안의 하인이 이 주인에게 항상 대들면서 버릇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허씨 아들이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가 나서 그 하인을 내치면서 용의 허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삼성 씨는 이곳에 그 버려진 사람들이 되어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는 자그마한 전설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쪽에 가면은 어딘가 이쪽에 전설의 안내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곳이 원래 버려진 땅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곳의 지형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의 중심지입니다.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 이렇게 산이 둘러 있는데, 남쪽으로는 매봉산 줄기, 청건사를 이어간 그 목마라트 공원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뒤까지 이어서 이렇게 빙 둘러서 경기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양쪽에 물이 갈라져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이 전부 이쪽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풍수학적으로는 물이 스며드는 곳을 취면수의 명당이라 그러거든요. 재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명당이라고 보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물이 모여들기 때문에 여기가 침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침수지로 버려진 땅이었는데 2002년도에 서초구에서 이 아래를 저류지로 조성을 하고 그 많은 빗물이 이 아래 저류지에 저장을 했다가 관계수로는 아니겠지만 이 공원에다가 물도 주고 청소를 하는 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세워져서 여기다가 나무를 가꾸고 저렇게 체육공원도 생기고 저기 조그마한 도서관도 만들어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네, 그럼 용허리 공원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이것이 이제 보시다시피 새로운 공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쌈지공원으로서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이것을 공원으로 새로 조성하면서 2014년에는 여기에서 이제 완전한 공원화가 되었고, 2015년도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영화도 상영을 하고, 2015년도 들어선 다음부터 서리풀 축제 때는 여기서 반려견 축제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서초 구민들이 이곳에서는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주변 사람이 아니면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서리풀 축제 때는 그 배후지 역할도 하는 주민의 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드는 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심어있는 나무들이 한 3, 4년만 지나면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공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신경 쓰면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이곳에서 햇빛을 볼 수 없을 만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기대합니다.